동해안 항포구마다 설치된 CCTV가 대부분 노후되고 화소도 났습니다. 범죄 예방과 재난 감시를 위해 교체가 시급한데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공간이나 급식량에는 일부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 양양송이 축제가 올해는 더욱 새롭게 변신합니다. 외국산 송이를 퇴출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저변도 확대합니다. 피서철 반짝 특수를 노렸던 오투 리조트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이 80억 원에 달하고 매각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항포구에는 범죄 예방과 재난 감시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후돼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리가 낀 듯 뿌연 화면으로 항구가 비치고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은 성별이나 옷차림을 알아보기 힘든 검은 형체로만 보입니다. 강릉시가 주문진항에 2011년 설치한 40만 화소 방범용 CCTV 화면입니다. 야간 촬영은 엄두도 낼 수 없고 수시로 꺼지기 일쑤입니다. 좋은 걸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다른데 하니까 좀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좀 더 쓰면서 좀 예산을 합당하려고 나한테 좋은 걸 교체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동해안 항포구에는 범죄 예방과 재난 감시를 위한 CCTV가 70대가량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노후돼 재성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살펴보면 40만 화소의 저화질이 44개로 가장 많고 80만 화소 7개, 130만 화소 14개, 그나마 최신형인 200만 화소는 4개뿐입니다. 100만 화소도 안 되는 카메라가 74%나 되는 겁니다. 방범용은 해경이, 재난감시는 시군에서 설치해 관리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 교체가 더딥니다. 교체에 이른 부분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그 부분 유지 모습이 나가면서 나중에 내용 연수에 따라서 할지 페이지를 확충할 거나 하고 관청에서 나중에 일괄로 하고 패키지로 따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청별에서 나중에 서별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동해안에 너울과 태풍 등 재난 위험이 커지고 항포구 치안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CCTV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와 시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식사 공간과 급식량에 대해선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손원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달 48개 초중고등학교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6.3%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78.4%에 비해서 8%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등 만족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급식 재원과 또 우수 지역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 급식 그 만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보고요. 또한 영양 교육 및 다양한 급식 체험 활동으로 활성화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조사 대상별 만족도는 학생 80.9%, 학부모 72.7%, 교직원 94.5%로 교직원에 비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학생 만족도는 초등학생 90.4%, 중학생 81.1%, 고등학생 71.2%로 상위 학교일수록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 학생의 만족도는 75.2%로 도시 지역 학생의 만족도 86.6%보다 낮았는데 운반 급식이나 이동 급식에 따른 불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개 조사 항목 가운데 식단과 위생, 친절도 등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식사 공간이 좁고 배식 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급식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식 시설과 또 노후 급식 기구 교체를 위하여 103개 교에 24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급식 관련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인 양양송이축제가 올해는 더욱 새롭게 변신합니다. 축제장에서 외국산 송이를 퇴출시키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합니다.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양양송이 축제는 전국 최우수 축제에 걸맞게끔 변신을 시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산 값싼 송이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판매 부스에서는 양양산을 위주로 국내산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합니다. 또 송이 보물찾기 등에서도 양양송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애국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유통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항의성 내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양양송이나 국내 송이만으로 해서 어떤 고객 요건에 맞추게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됐습니다. 엔저 현상과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일본 중심에서 동남아로 저변을 넓히고 주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저희가 원어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팬투어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양한 송이를 잘 모르는 나라의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막 축하 공연과 7080 콘서트 등이 밤에 열려 축제의 열기를 이어갑니다.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이곳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흥병출입니다. 태백 오투 리조트가 여름 성수기 동안 피서객 손님 덕분에 자금난이 다소 완화됐는데 이제 성수기도 지나버렸습니다. 자생력도 떨어지는 데다 외부 상황까지 좋지 않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용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철 휴가 손님들로 북적거렸던 오투 리조트. 이번 주부터 관광객이 급격히 줄면서 반짝 특수가 끝났습니다. 주말 객실은 어느 정도 차지만 평일은 이번 주부터 성수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름 석 달간 성수기 매출로 겨우 운영해왔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가 막막합니다. 예, 성수기 때는 많은 고객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긴급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밀린 전기 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과 직원 봉급, 하청업체 용역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운영 자금이 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투 리조트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외부적인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실정입니다. 8월까지 오투 리조트 매각을 매듭짓겠다던 태백 씨는 국내 업체와 협상 중이라며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도 아직 기부금 잔액 3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부족한 오투 리조트가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외부 상황까지 녹록치 않아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주간 날씨를 윤정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다는 처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무더위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비교적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덥겠습니다. 수온주가 올라가면 불쾌수수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최대한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21도에서 25도의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겠지만 월요일부터는 30도 이상 낮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였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강릉 커피 축제 기간 동안 축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이 열립니다. 간추린 뉴스 배현한 기자입니다. 강릉 커피 축제 사무국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커피 축제 기간 동안 공연팀이 커피 판매점을 찾아가 문화 공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4월 속초에서 열리는 2014 전국 생활체육 대제전의 주제와 표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강원도민과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단결, 웰빙과 힐링에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를 담아야 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DMG, 세계평화공원 조성 토론회에 유치위원회를 비롯해 재경 군민회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금강산 육로 관광의 출발점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 자치단체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양양군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양양군은 오는 2015년 8월까지 모두 129억 원을 들여 양양읍 구교리에 종합육상경기장과 본부석, 주차장 등을 갖춘 양양종합운동장을 조성합니다. 지난해 8월 강릉시 옥계면 석회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차감기 운전자 최 씨가 매몰됐지만 1년이 되도록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파즈 한라 측은 상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복구와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강릉 지역 의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릉의 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을 대가로 2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강릉 A병원 안모 의사와 1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강릉 B병원 김모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지역 의사들이 더 있다는 증언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대포항 매립지 유통 패션타운 부지 매매 계약을 결국 해지했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유통 패션타운이 어촌 어항법에 어긋난다는 해양수산부의 법 해석을 받아들여 대포항 유통 패션타운 부지 매매 계약 해지를 주식회사 조이디엑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4월 대포항 매립지 2개 필지 4,216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한편 이번 속초시의 조치에 대해 해당 업체가 받아들일지 소송 등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보건소마다 백신이 바닥나고 있지만 영동 지방의 보건소는 아직 여유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름 들어 한 달 평균 50에서 60명이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가운데 현재 320명분이 남아있고 속초시 보건소도 50명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일본 뇌염 백신이 부족한 것은 중국산 생백신 공급이 중단된 데다 수요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동지방의 여름철 가뭄이 계속되면서 강릉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0%대로 뚝 떨어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관내 1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8%대로 평년 65에서 75%보다 크게 낮은 가운데 대부분 농업용으로 쓰여 영농철 물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진 향후 저수지 29.2%, 구정면 동막 저수지 36.5%, 사천 저수지는 44.4%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가뭄 속 농민들의 근심이 한동안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상반기 강원도 내 어업 생산량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어업 생산 동향 조사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도내 어업 생산량은 23,86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64톤에 비해 7.2%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